해봤어요. 뭐가 폐 형태도 아예 안 나요. 지금 네. 김지석 선수 너무 괴로워하죠? 아예! 네. 무슨 일입니까? 아예 안 되는데요. 지금 빅 형태는 나요. 이거 두면요 넘지는 못하거든요. 근데 네. 여기 리으면 이게 빅이면 얘이 돌이 다 죽었죠.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, 김지석 구단. 아, 그래도 지금 조금은 더 진행이 될것 같아요. 이걸 할때 지금 여기서 이걸 뛰면 어떻게 됩니까? 아, 근데 이건 이거 때려서 안 되겠네요. 뭐더 이상 잘안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고 그냥 여기를 두면 되죠. 이렇게 두고 이어야 될때 그럼 끊어서 먹여치고요. 여긴 어차피 이렇게 되는 형태고요. 그리고 여기를 늘면, 아, 근데 이게 뭐 후수빅이라 뭐 사실상 안 됩니다. 귀가 지금 예, 또안 되죠. 아니, 뭐 이게 빚일 수가 소프라가 없죠. 이게 됐죠? 죽어 있으니까. 네. 돌을 아, 걷었죠. 돌을 예. 걷었습니다. 이 바둑이 또 이렇게 뒤집어지나요? 씁쓸한 웃음이 나오네요. 중앙 이은 걸로요.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되죠? 크게 잡기는 잡죠. 이제 나와 끊으면 아, 잡기는 잡는데, 이렇게 뒀어야 된다. 예,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백도 뭐 타고 나오는 거죠. 지금 그렇게 뭐 되죠. 아, 김지석 선수 너무 유리한 바둑을. 그냥 끌고 나오지 말걸 그랬어요. 여기서 뭔가 수익의 차오가 있었던 것 같죠? 나와서 끊을 때만 해도 김지석 구단이 김지석 선수가 이 네. 느는 수를 두기 위해서는 늘어나야 되거든요. 그냥 늘면 단수치고 쭉 막아서 늘어서 아, 그냥 죽으니까. 네.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느는 수를 선택했는데, 김지석 선수의 얘기는 아까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나와 끊으면 이렇게 돌려서 두는 게 차라리 뭐 집으로도 손해가 덜하다. 뭐 그런 네. 뜻일 것 같은데. 예, 나연 선수는 이쪽 방면에서 망했다고 그러는 거가 아주 그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망했다고 얘기한 것 네. 같아요. 예, 김지석 선수 좀 아쉽네요. 네. 아, 초반에 너무 좋은 바둑이었는데요. 나연 구단이 대역전을 거두면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. 네, 16강전 첫 번째 경기, 나현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요, 가장 먼저 8강에 올랐습니다. 네, 올해 11연승을 달리던 김지석 구단,
너무 아쉽네요.